이제 후딸 가족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네.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간병인 의뢰가 오면은 거기 중증도에 따라서 맞게끔 간병인을 배치하고 난 다음 병동 라운딩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들어가서는 원래 원숙이 아주 강한 분이고요. 진짜 우리 여사님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진짜 신기를 잃어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병원 법당이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을 같이 저랑 많이 마주치거든요. 돌아보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신행활동을 더 위시를 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신행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저는 항상 바쁘게 다니시고 좀 더 나은 간병 시스템 운영하고 우리 병원의 중심을 제가 저 역시도 똑같이 느낀 것 똑같아요. 우리 BTN 방송국이 세계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붓다회가 활성이 돼가지고 우리 붓다회 가입하는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붓다회에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붓다회 화이팅! 네. 붓다의 가족이신 네. 김인숙 불자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불교 TV에 이거 시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어머니 같은 분이 또 나오셨어요. 네. 우리 양하영 불자님 어때요? 네. 언니 같으신데요. 네. 언니. 제 바로 위에 언니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언니 같으시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김인숙 불자님께서 병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네. 이제 효림연꽃 간병회라는 네. 그 회원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아, 이 효림연꽃 간병회는 네. 사회복지법인 수요사 효림원에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등록돼 있는 회원은 80명이지만 맞네요. 실제로 네. 원내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50명에서 60명 내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꽤 많으시네요.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그러니까 소속은 사단법인 수요사 효림원에서 운영하는 효림연꽃간병회고요. 일터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신 거군요. 네. 그런데 간병인 분들만 뭐 50여 분이 지금 실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네. 5, 60분이 넘는데 그분들이 맞는 환자분들 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은 그 많은 분들 혼자 다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바로바로 또 이렇게 순간순간 이제 지혜가 생기고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파악이 되니까 네. 아마 운영이 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초 긴장이에요. 네. 진짜. 확진자가 한 분만 나온다면 병원에도 큰 타격이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여사님들 역시도 그렇고 저기 한우분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매사가 지금 초긴장 상태에서 네.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터에서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1년 됐습니다. 11년이요? 네, 네, 네. 한 곳에서 계속? 네, 네, 네. 아,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병원이라는 곳이 항상 긴장감 있는 곳인데 맞아요. 11년 동안 많은 일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아, 이제 우리가 불교 병원이다 보니까 네. 스님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지요.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 제가 이 일은 참 보람이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 비구니 스님 한 분이 계셨었는데 네. 몸이 안 좋으셨어요. 아마 네. 이제 정리하는 단계라 네. 전화를 하셔갖고 저보고 간병인을 한 분을 보내서 집으로 한 2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네. 요청을 하신 거예요. 네. 우리 수정아 부살님이 또 형님도 그렇게 네. 암으로 가신 분을 케어를 했었으니까 네.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응낙을 해주는 거예요. 해양을 좀 감사. 해보자. 그랬더니 와서 집에서 며칠 몇 시간씩 며칠 해드리고 네. 스님은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죠. 네. 그때 우리 소속 간병인이 들어가서 네. 이제 일을 연결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 무상사에 큰 스님 참선 법회를 참석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월 첫째 주 일요일 2시에 네. 우리 불의회를 위해서 탕마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요일 날 탕마만 듣는 게 아니라 1호 가족법회를 일찍 가서 참석을 하자 그런 마음이 이제 와갖고 법문을 듣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뭘까? 이러고 이제 법회 다 끝나고 탕마 끝나고 집에를 가서 아 내일은 출근할 때 먼저 가자마자 11층 수선 저기 스님을 찾아뵈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어제 법회에서 이렇게 맡았던 그 네. 냄새가 딱 아 이거였구나 스님이 기다리셨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니까 오늘은 못 넘기실 것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님을 간병을 하시던 여사님이 다 불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당회를 네. 다니시고 계신 분이 하고 네. 계셨어요. 그래서 스님께 스님 제가 금강경 독송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네. 말씀드렸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강경을 계속 독성하면서 네. 우리말 반야신경도 해드리고 네. 편안하게 맞이하실 수 있게끔 했는데 가실 때 저 손을 꼭 잡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딱 고맙다고 두 번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네. 일반 제가 불자지만 네. 스님의 이렇게 네. 열반하시는 모습을 볼 수 네. 있었다는 거에 네. 대해서 감사하고 네. 그 장례식도 네. 우리 불국도 상조회의 네.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뭐 염성이 저기 네. 해드리고 또 네. 조가도 불러드리고 네. 아주 흐뭇하게 네. 해드렸던 게 기억에 남고요. 네, 우리 그래도 그 노 비구니 스님께서 가시는 길에 네. 이렇게 불자님들이 옆에서 네. 또 금강경을 우리 불자님이 독경을 해드리고 해주시고. 우리가 그 이제 몸이 아프다 보면 의식이 없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이 듣는 거, 이근 많은 끝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그 능력만큼은. 네. 그래서 뭐 식물 인간이다 하면서 의식이 없다고 옆에서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끝까지 그 독경을 들으면서 스님이 정말 편안하게 가시지 않았을까. 이제 가시는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네. 사전에 이제 주변 정리는 다 하셨을 네네네. 테고 네. 네, 정말 스님처럼 사시다. 네. 네, 스님으로서 가셨네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불자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요. 어땠습니까? 네네. 이제 건강검진을 우리 동국대병원에서 네. 4월 달에 받고 네. 이내시경만큼은 자리가 없다 그래서 네. 어떻게 자리가 없을까 또 네. 혹시 검사 안 하시는 분이 계실까 하고 그거를 부탁을 드렸더니 마치 6월 17일 날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시경 결과가 네. 안 좋다고 나와서 재검을 들어갔는데 네. 림프종암으로 이제 결정이 났죠. 근데 다행히도 저 같은 경우는 헬리코박터 균으로 인해서 있는 네. 거라
그 치료만 잘하면 네. 일반인을 뭐 95% 완치 해서 일반인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야, 아,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그래도 정말 다행이네요. 네. 오, 마음이 막 주변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네. 덕분인가 봅니다. 맞아요.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기간에 우리 도반들이 네. 같이 막 제가 신경이 예민해질까 봐 운전도 네. 못하게 하고 검사할 때 같이 따라다니고 네. 같이 운전도 해주시고 네네 네.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이 시간을 빌어서 카메라 보고 네. 그분들께 감사하다고 확실하게 한 말씀 전하세요. 기회가 왔으니까. 맞습니다. 네. 아 우리 네. 이슈만 부살님하고 수정아 부살님 한경자 선생님 진짜 옆에서 아 어려울 때 집에서 급한 일도 있는데도 그거를 뒤로 하고 아 내가 가야 된다 하고 운전도 못하게 하고 집에 와서 같이 운전을 해줘서 네. 검사도 무사히 마치고 검사 받기 전에 또 의뢰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 전화도 같이 네. 받아주고 해서 진짜 그 너무너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네.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좋은 도반들 네. 많이 두셔가지고 아유, 부럽습니다. 네, 재산입니다. 재산.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우리 BTN과는 정말 인연이 깊은 우리 불자님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아, 네. 무상사에서 네. 참선 수행도 오래 하셨다고요. 네. 네, 네, 네. 참선 수행 역시도 네. BTN을 항상 틀어놓으니까 네. 그 자막으로 아, 참선을 해보고 싶다. 하두를 지어주는 건가 아니면 이목구인가 네. 그게 궁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자막으로 주야간반이라고 이렇게 네. 보이길래 아, 나는 주간반은 안 되니까 네. 야간반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전화를 하고 BTN이 와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네. 선문 염성으로 네. 뭐 이제 법문을 해주시니까 네. 너무너무 그 몸 와서 닿고 네. 그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참선의 그 원력이 저는 대단하는 거예요. 네. 지금에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네.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훌륭하게 잘 성장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자녀들 어떻게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요? 아, 네. 네. 저기 일남 2년을 두고 일남 2년 1년 1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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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아들이 이제 큰 네. 저기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지금 송도에 있는 국제연구소에 네. 연구원으로 주로 남극과 네. 북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와. 해양 수중 음향 연구원으로 아, 예, 예. 근무하고 네, 네. 있습니다. 물고기들 소리도 막 탐지하고 그러죠. 네, 네, 네. 고래들 대화하는 네. 것도 다 엿듣겠는데요? 아니 남극과 북극을 오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정말 특별한 분이시네. 그럼 따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 딸은 이제 간호사로 있다가 지금 네.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금 복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정말 우리 불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기도라는 거는 한 시간을 하면 한 시간 한 만큼 네. 또 100일을 하면 100일 한 만큼 가피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불자님을 빌어서 또 병원 관계자들 또 간병 일선에서 계시는 우리 간병인 여사님들 네. 정말 힘내시기 바라고 맞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